유튜브를 첫 촬영하는 날입니다. 제가 엄청 기대했던 날이에요.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안녕하세요. 자, 저희 사무실입니다. 엄청 열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끝에 계시는 이사님은 아예 안 보입니다. 저기 안에는 저희 주인님이 있는데 지금도 안 보이고요.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셨는데 혹시 뭐 하시려고 카메라 앞에 서셨나요? 오늘은 유튜브를 첫 촬영하는 날입니다. 제가 엄청 기대했던 날이에요. 이렇게 모든 분들과 함께 만나고 싶어서 오늘 저는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. 기분 어떠세요? 엄청 떨리고요. 앞으로도 좀 기대되는 것도 있어요. 그러면 앞으로 어떤 테마, 어떤 장르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실 건지. 글쎄요. 제가 아무래도 하는 사업 자체가 패션이다 보니까 그런 패션 속에서 나오는 뭔가 상품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0대잖아요. 40대로서 이 커리어 우먼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?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또 희망이 되는 모습,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 일단 오늘 한 일부터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. 저는 이제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. 아마도 다른 대표님들이나 혹은 준비한 사람들이 온라인, 오프라인 둘 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. 그게 보통 온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빨리 싹 팔아라, 그거 힘들다, 앞으로 비전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제가 또 오프라인의 강자인 것만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 또한 그런 게 고민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근데 저는 끈을 놓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. 어떤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회장 혹은 대표 이런 게 되고 싶다면 사장들을 정말 많이 만들으래요. 오히려 그러면 내가 대표를 하고 싶지 않아도 대표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거를 하려고 꼭 그 근처에 가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온라인 어떡하지, 오프라인 어떡하지 막 이러지 말고, 망설이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멋있는 테이블에 이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전 방금 전에 신발을 팔고 왔어요. 그것도 한 사람한테 세 개나. 근데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게 되잖아요. 작은 거를 잃지 마시고 그거를 최선을 다하시면 그 멋진 일이 꼭 생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. 요즘 오프라인 너무 힘들어서 진짜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거기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고, 그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도와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리고, 다음부에는 좀 더 궁금한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고, 아니면 또 저의 일상 있잖아요.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하나요?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